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어제 특징주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어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매매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매매부터 볼 텐데요. 어제 시장 반등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여전히 1300억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어요. SK하이닉스도 540억.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게 되면 시장은 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 밖에 LG화학과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스픽,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들이 나왔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은 한진칼, 지금 뭐 M&A라고 하긴 좀 그렇죠. 지분 경쟁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와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로 순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도 어제는 삼성전자를 같이 팔았습니다. 한전도 팔았고요. 한진칼, LG화학, 셀트리온 매도가 있었습니다. 매수한 것은 ETF를 중심으로 매수했네요. 타이거 200,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주로 시장 전체를 가지고 ETF 매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를 잠깐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솔브레인, 에코프로비엠, MC넥스 이런 종목도 매도가 있었고요. 매수는 뭐 딱히 눈에 띄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젠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기관 투자가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비롯해서 좀 매도가 좀 있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종목이 눈에 띄었고 매수한 것도 크게 뭐 보이지 않습니다. BH, ITM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좀 살짝 매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들의 매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순매수가 많았던 종목은 첫 번째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넥신, 헬릭스미스와 BH 이런 종목들로 지금 매수가 쭉 들어왔는데요. 차트를 가지고 매수를 한 그 이유들을 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남매들 간에 지금 뭡니까? 그 이 지분 경쟁 붙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KCGI 강성부 펀드 같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은 실적이 좋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 반등 시도를 하다가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실적을 믿는다면 뭐 매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넥신 제넥신도 일단 그 이 추세를 보면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헬릭스미스, 이거는 왜 매매가 많았을까요? 저가 인식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닥은 쳤다, 이 정도. 자, BH도 단기 낙폭 과대를 이용한 매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진칼과 삼성바이오로직, 제넥신, 헬릭스미스, BH 이런 종목들이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권에서 기관 외국인과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거래량이 많았던 것들 좀 거래 대금이 많았던 것들 좀 보도록 하면요. 지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이건 뭐 당연히 거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진칼은 계속 말씀드렸고요. 신풍제약이 들어왔어요. 신풍제약이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얘기 나오는데 제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능력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DPC와 LG화학 이런 종목들도 좀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레몬과 시젠은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집중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좀 부족하니까 시젠이 완전히 성공만 하면 일단 뭐 매출은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매매가 많은 쪽이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이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고요.